수사 결과 불을 지른 사람도 최양으로 밝혀졌습니다. 딸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. 최양은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. 5일 전 수면제를 구한 것도 딸이었습니다. 수면제가 약간 사람을 가진 것 같아요. 시험자들에게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. 원래 좀 수면제를 좀 받아가던 분인지 원래 좀 이렇게 안 좋았던 분인지. 열알 먹는 것처럼. 최양이 처방받았다는 수면제는 백 씨의 몸에서 나온 것과 일치했습니다. 존속 살해 혐의로 입건된 최양은 현재 불을 지른 사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. 엄마가 수면제를 먹고 자고 침대에 올라가면서 불질러 그러니까 불 질렀다. 그래서 죽일 의사라고 가지고 그러지 않았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엄마가 깨어나서 혼낼까 봐 불 질렀다. 난 아무 죄책감이나 그런 거 없다. 그런데 최양의 진술서를 검토한 프로파일러는 그녀의 정서가 보통의 존속 살인범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합니다. 본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이야기, 남 이야기 하듯이 진술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인 어떤 정서를 못 느끼는 친구 같다는